왜 마음을 못 열고 살아? 사람한테 꾸미는 것도 과하게 되고 초라해지기 싫고 동정받기가 싫다 그려. 실령님한테 기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름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가 마음을 줄 데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꾸 감추고 살아? 벌써 눈물 떨어져? 가여워. 속상해. 누구보다도 얼굴도 이쁘고 키도 늘씬하고 마음씨도 좋고 말재간도 있고 뭐든지 다 있는데 왜 마음을 못 열고 살아?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화장도 진해지고 꾸미는 것도 과하게 되고 초라해지기 싫고 동정받기가 싫다 그려. 네, 맞아요. 자꾸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 실령님한테 기대고 싶어요? 눈에 안 보이는 신한테 기대고 싶어? 이렇게 점 같은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 잘못하면 막 부채 방울 들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들어 좀 자주 들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든 말 아시겠지만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제가 그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본인은 네. 인간 눈치, 사람 눈치가 빠른 거지 네. 신의 촉은 없어요. 이 정도 신기로, 이 정도 가물로, 네. 이 정도 촉으로 네. 신령님을 모시고 갈 수는 없어. 근데 본인이 점점 마음이 여려져.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네. 자꾸 신인가? 진짜 그런가? 자꾸 물음표를 나 스스로한테 던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꾸 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도 네 다른 무당이 우리 집에 상문이 들었다고 하든지 신 때문 신이 왔다라고 하든지 이런 말들 때문에 네. 아니면은 뭐 집안에 뭐 풍파가 있었다라는 말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가? 라고 네. 점점 느끼고 있어. 네 정신 차려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자꾸 세상에 담을 둬.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성격의 문제야. 일단 첫 번째 네. 사람한테 너무 담을 쌓아요. 두 번째 내 마음을 다 열지를 않아. 풀어내지를 않아. 네. 잘 말 못해요. 속상하고 이런 거는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할까 봐 잘 말 안 하고. 네. 그리고 손 좀 잠깐만 줘볼래요? 손이 엄청 차네. 네. 잘 들어요. 본인은 17, 18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야 돼. 죽을 고비라고 하는 거는 네.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네. 사고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네. 워낙에는 본인이 단명의 사주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런데 네. 집안에서 빌고 너무나도 많이 빌었구나라고 얘기가 나와. 네. 집안 자체가 한 번은 개종은 했고 맞아요. 한 번은 개종을 했고 네. 절실하게 빌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여공 자손이 네. 17, 18대 네. 단명사주를 피해갈 수는 있었다라고는 그래. 다리 무릎 쪽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려. 다리 무릎 쪽이 결려 쑤셔. 네, 맞아요. 쥐도 나고 막 무릎도 안 좋아요. 바래비가 보기에는 네. 본인이 일단은 게을러. 그리고 누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 원망하면은 마음이 편하냐? 이제 나이가 이제 불혹이라는 나이야.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어느 천년에 내 가정이 안정되고 그치? 네.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집안은 갑자기 졸부됐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 아 외가 쪽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다 외삼촌네로 넘어가서 아마 외삼촌네가 남들이 보기에는 본인의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 왜?
본인이 자꾸 마음이 약해지니까는 치장하는 데 시간 들여. 불쌍해 보이기 싫어. 동정받기는 끔찍해. 더 싫어. 죽는 것보다 더 싫어. 그러다 보니까는 치장을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져 그게. 그러기 때문에 남들한테 배포도 크게 보여야 되고 씀씀이도 커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돈을 안 쓰고 내가 어떤 걸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었니? 떠나가지 않았어? 그러면서 더 외롭고. 지금은 사람을 돈으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그리고 혈액순환이 너무 많이 안 돼. 이 집안에 물에 빠져가시는 청춘이 있어. 우리 여공자손한테 그 왕래를 해서 갑자기 집이 훈훈한데 있는 공간이 훈훈한데 몸이 갑자기 확 추웠다가 갑자기 확 풀어졌다가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치? 네. 그게 조상령이 그런 조상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 신가물이 아니라 조상가물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눈에 안 보이고 다른 무당이 뭐 신의 신이 가물이 있다. 신 받아야 된다. 뭐 부처방으로 앉아보면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네. 응? 그런 거를 다 지워야 될 것 같아. 자꾸 내가 거기에 자꾸 다가가려고 그래. 그게 아닌데. 이 하레비가 경고하는 거예요. 부채방울 잡았다가 인생 조져. 외삼촌이랑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년 안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잘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에이그,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2년 전. 외삼촌을 왜 찾아? 할머니는 그렇다 쳐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너무 꿈에 자꾸 나타난다고 해서. 사이 그닥이었잖아. 저는 그랬는데 엄마는 그래도 오빠라고. 외삼촌, 외삼촌 망자예요. 망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망자께서 하시는 말이 네. 네가 날 왜 부르냐 이래. 외삼촌이 험하게 가신 조상이야 한마디로. 네. 좋게 간 건 아니. 네네. 그러니까 간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술을 계속 드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이 엄마 꿈에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오빠잖아. 오빠.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겠어. 자기 당신도. 내 외삼촌이 네.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시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셔. 그런데 외삼촌이 네네. 너무 외로워. 아무도 안 찾아. 맞아. 가정이 없었어요? 맞아요. 이혼하시고 막 바람나서 막 외숙모 다른 분이랑 외삼촌 친구랑 바람났다고 들었고 두 번째 오신 분도 또 그렇게 나가시고 막 그래서 외롭게 돌아가셨던 것 때문에 저희 엄마가 막 반찬도 해다가고 해도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막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쵸?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서 동생 꿈에 나오는 거야. 외삼촌이랑 네. 할머니는 그래도 잘 계셔. 네. 하지만 나중에 우리 자손이 네. 우리 할머니랑 네. 삼촌 네. 성공해서 네. 잘 보내드려. 아, 네, 네, 네. 그러면 네. 정말 좋아하실 거. 처음에는 난 어내로 난 괜찮아 이러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막 진짜 동정받는 거 죽기보다 싫고 난 되게 강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혼자 있을 때마다 나 진짜 외롭나? 나 진짜 누가 필요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 좀. 네. 다 주지 말고. 네, 저 안 그래요. 다 줘놓고 찔찔 짜고 맨날 혼자만. 전에는 그랬는데. 네. 여시처럼 연애해요. 네. 이쁘게. 아, 네. 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그 무속인 분들께서 또 신내림 받아야 된다. 또 예술로 안 풀면 부채 들고 방울 들고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죠. 저 스스로도 아, 내가 그래서 자꾸 예술몽을 꿨나? 그래서 그런 건가? 막 계속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후련하고 아, 너 그런 거 아니다. 너 뭐 신가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셔서 이제는 진짜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